귀걸이를 늘리기 위한 정확한 스트롱 그립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자,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스트롱 그립이라고 하면은 손가락으로 넘겨서 이렇게 스트롱을 많이 잡으세요. 근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많이 잡게 되면은 이 손의 악력과 왼팔의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세요. 그래서 이번에는 이 손바닥으로 위크한 그립을 먼저 만들어주세요. 이렇게 일직선으로, 그리고 여기서 스트롱을 손바닥으로 잡는 거죠. 손가락으로 덮어 잡는 게 아니라 손바닥으로 잡은 다음 스트롱 그립으로 이렇게 잡으셔야 왼팔의 힘도 덜 들어가면서 그립의 악력이 훨씬 더 부드러운 걸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. 손가락으로 잡는 거랑 손바닥으로 잡는 거랑 이 손의 악력이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. 이 손바닥으로 잡게 되면은 조금 더 손쉽게 좋은 그립을 잡기 위해서 티 두 개만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데요. 왼손에 엄지와 검지에 하나, 오른손에도 엄지와 검지에 하나 티를 끼웁니다. 그리고 어드레스를 잡아볼 건데요. 그립을 쥐었을 때 이 양쪽 티가 일직선으로 와 있는 경우가 올바른 그립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오른쪽은 오른쪽으로, 왼손의 티는 왼쪽으로 와 있는 경우에는 티가 양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립의 중앙에 힘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뜻이고요. 이걸 좀 응용해서 필드에서도 벙커가 있을 때 혹은 해저드가 있을 때 슬라이스를 놔야 하는 그런 구질의 홀이라면 그립의 중앙에 왼쪽으로 티가 오게 합니다. 네, 그러면 조금 이렇게 닫혀져 있는 그립으로 슬라이스나 페이드를 더 잘 구사할 수 있고요. 만약에 또 훅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립의 중앙에 오른쪽으로 티가 오게 합니다.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대표적인 그립으로는 오버래핑 그립과 손가락을 끼는 인터로킹 그립이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다른 두 가지 그립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는 베이스볼 그립입니다. 이 베이스볼 그립은 말 그대로 야구 배트를 쥐어잡는 것처럼 잡는 그립인데요. 이 그립은 손의 악력이 약하신 분들이나 임팩트 시에 조금 더 디보트가 날 정도로 공을 강하게 내려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는 더블 오버래핑 그립인데요. 손가락 두 개를 왼손 위에 올려주는 그립입니다. 이 그립은 손의 일체감을 좀 더 느끼게 하고 오른손을 조금 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겠습니다. 나에게 맞는 그립을 찾아서 더 쉽고 편안하게 스윙하시기 바랍니다.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